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Into the MSL MC 김주표, 신소연입니다. 신소연씨. 네. 저희 Into the MSL의 시청률이 그냥 팍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뭐 그런 게 다 저의 아름다운 미모 네? 덕분이 아닐까요?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이랬지만 그 MBC 게임 스타리그가 네. 명경기들을 배출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명경기들 중에서도요 최고의 경기를 선정해서 저희 인투더 MSL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보여주니까 그런 거죠. 네. 이제야 신소연 씨가 좀 제정신을 차리시네. 아유 아까도 제정신이었어요. 제가 농담한 거예요. 왜요? 네 김주표 씨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순진해요. 네 잠시만 이러지 마시고 자 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네. 명경기들 중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렇죠. 지난주 리그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스카이 프로리그 2005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펼쳐졌죠. 월요일 플러스와 펜타겐 큐리텔 큐리어스의 대결에서는 펜타겐 큐리텔 큐리어스가 화요일 이고시 스퀘어에스와 한비스타즈의 대결에서는 한비스타즈가 수요일 이네이처 톱과 KOR의 대결에서는 KOR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목요일 우즈베 6차 MX의 승자조 4강전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좀 조용호 선수의 경기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세트스코어 2-1로 마재윤, 박정석 선수의 경기에서는 마재윤 선수가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했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HIV MSL 서바이벌이 3라운드가 펼쳐졌죠. 조현근, 전상욱 선수의 경기에서는 전상욱 선수가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했고요. 한승엽, 이병민 선수의 경기는 한승엽 선수가 건강 악화로 서바이벌 리그를 기권해서 이병민 선수는 전상욱 선수와 함께 자동으로 리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6월 25일 토요일 6시에는요. 스니커즈베 올스타리그 플레이오프 3-4위전 박성준, 박민 선수의 경기에서 박성준 선수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습니다. 네, 지난주 역시 수많은 명경기들이 있었는데 네. 자, 이 중에서 오늘 전해주신 명경기 어떤 경기인지 소개해주셔야죠. 네, 인투더 MSL 오늘의 명경기는요. 지난 25일에 열린 스니커즈베 올스타리그 플레이오프 3-4위전 박성준, 박민 선수의 2세트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보시죠. 박민 선수가 보입니다. 박민 선수는 11실 가져갔고요. 베이스에는 박성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박성준 베이스의 강민 11실. 박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이 러시아어에서 맞붙었을 때의 그 스타팅 포인트와 지금은 동일하죠? 그때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강민 선수의 앞마당 쪽에 확장 의지를 끌어놓기 위해서 무지하게 달려들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실패를 하면서 이 맵에서의 승리를 또 놓쳤고요. 자, 정찰 우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홍진호 선수 이야기를 드려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성준 선수의 정찰은 네. 좋지 않네요. 7시를 향해 갑니다. 근데 두 눈이 11시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는 참 또 정찰을 꼼꼼하게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네요. 나가네요. 예. 무색하게도 네. 나가네요. 보통 저그들이 오버로드를 통해서 보려고 하지 그런 앞서와서. 네. 네, 뭐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정말 테란전, 소속전 드론 한 마리 보내는 건 어머머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긴 했는데 요즘은 꼼꼼히 예, 뭐 초반 자원선을 좀 보더라도 정착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없죠. 네, 게이트웨이 없이 지금 게스트부터 가네요. 역시 이거는 뭐 그렇죠, 예. 예, 테크 위주의 공격을 생각을 해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얘기가 되는 거고 강민 선수는 굉장히 장기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지 먼저 네. 올라갑니다. 예, 게스트 시작을 했고요. 빠르게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건가요? 그럴 수가 있죠. 아직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빠르게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상으로 밀고 나가면서 뭔가 확장 범위를 만들어낸다거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확장이 게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테크트리를 빨리 확보를 한 이후에 뭐 투스타게이트를 올려서 예,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예, 장기전 위주로 경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게스트 중단했네요. 예. 100만 캤네요, 100만. 돌아갑니다. 오지가 돌아갑니다. 박민 선수. 자, 박성준 선수에게는 뭐 그래도 어쨌든 간 당분간은 절대 들어올 일이 없겠다. 라는 거겠네요. 예. 예, 예, 뭐. 앞마당 가져가면 스포이 갑니다. 자기도 뭐. 예, 아, 그렇죠. 지금까지는 별다른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그 강민 선수 극단적으로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된 타이밍을 노려서 공격을 가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로스코닝 3의 처리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박성준 선수는 그냥 예 무난하게 갑니다. 스코닝 2 가고 3에 예. 갑니다. 로스코닝 3의 처리 선택해서도 전혀 어려움 없는 예, 그런 체제가 상승이었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뭐 강민 선수 3의 처리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네요. 예. 어쨌든 공격력 업그레이드된 질럿을 기본 병력으로 맞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그냥 무난하게 체크 올리면서 앞마당 지역에 방어 라인을 갖춰놓고 공격력이 네. 나올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박성준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버라 5시 방향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계속 박성준 선수 진영에서 맴돌고 있고요. 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이번 주 경기네요. 강민 선수 저런 플레이가 사실 충격적인 건 아니죠. 예, 서피스 유저들이 간혹 예,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성공률은 싹 좋지는 않았어요. 예, 일단 딜러 셋이 나와서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빈티퍼리 대비용 포톤 캐논 하나 정도는 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맵을 좀, 본질을 좀 좁게 쓰는 플레이를 선택하고 있는 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캐논 하나로 웬만한 숫자의 저글링은 다 커버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강민 선수는 저렇게 이제 질럿으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게이트까지 가면서 질럿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템플러 테크 쪽으로 타면서 앞마당 확산 기지를 압박하게 게이트를 갑니다. 자, 이거는 예. 정말 의외의 선택이네요. 예. 상대방 스파이어 테크에 대비를 해서, 예, 커세어를 지금부터라도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강민 선수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질럿과 그 다음에 커세어를 조합을 해서, 예, 상대방의 어떤 지상 병력과 공중 병력을 모두 다 대응을 하겠다라는, 예, 그런 그 패턴의 경기 운영도 예. 예전에 프로토스 유저들이 보여준 적이 또 있거든요. 자, 계속 예. 예. 다 짰어요. 턴크를 다 짰습니다. 네. 공격력 1단계가 벌써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예, 5년 예, 5년이 넘었죠. 5년 역사상 질러 커세어는 정말 안 좋다 예, 라는 것이 프로토스 유저들의 연구 끝에 내려진 결과거든요. 네, 근데 예, 데토네이션에서는 몇 번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잘 안 썼죠 선수들이. 네. 자 감사합니다. 공이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예, 예, 끝났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저글림을 숫자를 해봅니다만은 예, 쉽게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올라가고 있는 박성준. 글쎄요, 예, 커세어로 예. 상대방의 스파이어 테크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저글림 숫자가 적절하게 올라옵니다. 결국 3의 처리에서 지금 뭐 그런 어느 정도 뽑을 대로 뽑았고, 예, 앞마당 쪽에서 게스트 채취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원스타 게이트 커세어로는 결국 3의 처리, 그리고 이제 자원에서, 자원을 꾸준하게 축적한 더그의 어떤 그 자원력에서 나오는 뭐 스쿼드와 네. 뮤탈스크 조합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네. 오버로드 하나 잡아준 커세어가 이제 박성준 선수 진영 쪽으로 날아갑니다. 아직까지 스파이버 완성되지 않은 상태. 아 네. 방금만 잡혔네요. 완성이 됐고 이제 네. 자원 꾸준하게 또 축적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쿼드와 뮤탈스크 조합해서 분명히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이라면은 반드시 싸우려고 달려들 텐데 자 이것을 원스타 게이트에서 나오는 어떤 커세어와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느냐가 지금은 문제입니다. 자 경력 숫자 번이 네. 파악하고 있는 강민 선수 아눈 올라갑니다. 일단 막아야 되니까 예. 강민 선수는 테크트리보다는 캐논을 선택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박성준의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병력은 어쨌든 초반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예? 일단은 지상 병력 간의 어떤 예. 움직임은 차지를 하고 야, 이것도 위기예요. 이것도 커지가 있기 때문에 위기죠. 그렇죠. 자 일단 캐논 쪽으로 좀 피해보고 있는 보세요. 그런데 입구 쪽에 있던 드라군과 딜러스는 예. 드라군 다쳤고 예. 지어지고 있는 캐논도 깨졌습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질럿 픽업이 된다면 뭐 상황이 달라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질럿 픽업
완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뮤탈리스트의 시선을 위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네, 성큼 클론이 도배하면서 막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다른 쪽에 뭔가가 지금 방금 효과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대공 방어 능력 드라군과 보세요. 예, 강민 선수 좀 갑갑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예. 이러는 가운데 만약에 강민 선수가 더 뮤탈리스트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한다면은 체제 바꾸면 또 그만이고 말이죠. 지금 예. 깨진 거죠? 예, 수도한 거 실제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5시 쪽에는 해체가 이제 시작합니다. 예. 뮤탈리스트로 절대 상대방이 못 나오게 일단은 발목을 곧바로 놓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게스를 채취를 하면서 이렇게 방어타워 튼튼하게 건설을 해주고 여기에서 뮤탈리스트를 예,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더 잘 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체제 변화를 해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쩍 예. 나오는 강민 선수. 강민 선수는 일단은 상대방의 주력 병력이 뮤탈리스크다.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분명히 힘을 쓸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수를 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투스타게이트까지 지금 올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의 어떤 주력 체제와 딱 맞춰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림도 안 돼 있고요. 예,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자, 예. 커세어는 터지를 치고서 가는 동안에 드라군 나눠왔고요. 결국 그 상대방의 뮤탈리스트에 대한 체제를 완벽하게 또 맞춰가기 위해서는 기상병력에 대한 희생이 좀 있어야 돼요. 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커세어만 지속적으로 지금 모으는 그런 체제인데 저 커세어가 힘을 한 번만 발휘를 못하게 되면은 강민 선수는 앞마당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커세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쪽 옆쪽에도 안 되는 상태 커세어. 아,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예. 예, 앞마당 지역에 방어라인 견고히 하는 모습도 좋고 또 체제 전환까지 네. 유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5시 지역 본진도 본진은 아니죠. 5시 지역 멀티도 이제 곧 활성화가 될 테고. 네.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버로드 걸립니다. 달려가면 또 뮤탈리스트가 뭐 쫓아가면서 때려도 되고. 상대방이 지금은 그 뮤탈리스트 체제에 완벽하게 맞대응하기 위해서 투스타게이트 커세어 체제를 보수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자마자. 네. 네. 박성준 선수 바로 체제 변환을 해서 이제는 또 히드라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참, 경쟁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세어로 완벽하게 공중권을 대공권을 장악을 하고 지상은 예, 포통 캐논을 다수 이거 뼈 아픈데요. 예. 시럽에 공유럽까지 되어 있는 질러지 그냥 저거입니다. 예, 저건 앞마당 지역 활성화 시기까지 예. 예. 방어병 역할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런 질러들이었는데 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거든요. 네, 자 오늘 불 수고하십니다. 예. 게이트요, 게 자, 히드라가 이제 슬슬 뛰어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상대방이 커세어를 가지고 오버로드를 제거를 했을지언정 아직까지 템플러 테크는 다 못했을 거다라는 예상. 예. 예상은 예,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는데요. 자, 예. 이 질럿들. 아까 그 대치에서 완전히 다 닥쳐버리고 말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왔고, 예. 또 이제 후속병력을 추가가 되면서 그렇도록 버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황은 낙관적이진 않아요, 강민 네? 선수. 네. 아, 여기서 더 벌어집니다. 예. 가면서 한 마리 돌리기 시작하는 강민. 최대한 지금 넥서스 주변에다가 캐논 공사해서 어쨌든 저 히드라를 마음 놓고 상대할 수 있어. 오, 병력을 채워. 이거 박성준 선수 또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셨다. 지러스에게 히드라 다 잡히지 못했거든요. 아, 예, 이건 맞죠. 지러스에게 히드라. 한 15초 전에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지금 주력 병력들 간의 전투에서 강민 선수가 대승하는 바람에 예 이제는 상황이 정말 나쁘지 않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뭐, 예, 낙관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지만 5시 지역 멀티 때문에요. 네. 하지만 괜찮아졌어요. 예. 아까까지는 포토스 정말 네, 유효한에 있어서 예. 유동성도 없고 정말 답답해 보였는데 야, 한 번의 전투 강민 선수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스피드 안 됐었고 커세어 가면서 다크 템플러가 일단은 저걸 건드리지 않고 바로 갑니다. 예, 다크 템플러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상대방이 다수의 히드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아까 플레이로 일단은 그 위험성을 없애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커세어가 여기서 와, 커세어! 야, 이 두번의 전투에 이제는 예, 뭐 다크 템플러가 활용될 여지도
좀 더 높아졌고, 예. 예. 자, 금태호가 또 공중에서 예, 예, 예. 살아나오면서, 결국 이쪽은 또 닥테플러가 난입을 하게 되면 드론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야, 거기다가! 아, 닥테플러 네. 뭐, 다섯 지역 멀티가 있기 때문에, 다섯 지역에 좀 기댈 수 있는 박성준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성준 선수가 뭐 이번 경기 못 이기자 이런 말씀드린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정말 경직된 예 그런 체제를 포스트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준 선수가 두 번의 전투에서의 패배를 인해서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들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 확장 더 이상의 확장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민 선수의 모습. 농업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멋진을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가 확장 오히려 강민 선수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성준 선수는 뭔가 예 다른 뭐 태클을 올리든가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눌러주든가 아니면은 자세히 유닛을 보유를 해서 프로토 때 병력을 갉아먹으면서 안바람 속에 데미지를 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또 예. 크네요. 예. 예. 와 정상 커버를 만약에 다 제거해내지 못하고 저지역 멀티를 허용을 했더라면. 박성준 선수는 5시 지역에서 받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러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이지용 멀티 견제 제가 보기엔 큰데요. 예, 저 타이밍에, 아까 그 타이밍에 저 확장 기지의 공사, 뭐 캐논 공사가 완료가 되고 완벽하게 지켜졌다면은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었을 뻔 했죠. 네. 그러나 뭐 지금은 저렇게 러커가 또, 버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로보틱도 완성되고 옵저버가 네, 다수 생산될 때까지 또 나오기는 힘드네요. 올라갔고요. 아 5시 지역의 힘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민 선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두 번의 호쾌한 전투 승리는 의심이 예.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자신의 멀티는 견제를 당했고 5시 지역에서 받는 힘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결국 깨지 못했죠. 자 투체버의 모습과 겐지레스가 보입니다. 박성준 네. 선수. 러커, 다투. 네,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 두 군데의 길목을 어쨌든 러커와 히드라로 장악을 해놓고, 야, 이거는. 여기 예, 체크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아! 네. 오, 이거 알람 떨어졌을 텐데요. 예, 떨어졌죠, 예. 자, 7기로 갑니다. 네. 아, 지금. 스펙터 한 번 안 때렸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상군 규례 지상군의 지금 규모가 빌템 예 딜러 템플러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고 또 옵저버 곧 보유되면은 저 정도 규모의 예, 딜러 템플러 상대로는 러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공격적인 멀티 드라군까지 옮겨 왔어요. 자 이 드라군이 추가가 되면은 강민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예 저 지금 병력 규모가 드라군까지 예 합쳐지게 될 경우 저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규모거든요. 하이트블러 다시 있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예, 이 정도 규모의 병력으로는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박성준 추가 터큰 건설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공이로 방향이 되지 않았나요 혹시 딜러트리? 딜러트리? 러커를 그렇죠 흩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공이형입니다 공이형!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자 미엘 건설을 시작하러 강민 선수 상업성으로 살아있는 단까지. 자 하이트블러 히트 빠지면서 다가오는 병력에서 예. 오, 이 병력들은 지금 빼줘야죠, 박성준. 네, 지금, 지금 병력 하나하나가 지금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다 지금, 예. 너무 지금은 그냥 유닛하고 싸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옵저버는 한기입니다. 예, 오버로드 많이 흩뿌려놓고, 옵저버가 잡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근데 전문인과, 예, 예, 이런 병력들이 많네요. 예. 숨을 쉬게 만들었나요? 자, 아이템으로. 예, 여기를 깔끔하게 밀려면 역시 더 많은 유닛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한데, 박성준 예. 선수는 강민 예. 선수 상대로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는 있어요. 강민 선수 예. 판단이 정말 좋네요. 예. 지금 저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전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 하에, 네. 이 바로 뒷지역에 추방할지 선택하고 있는 거, 이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지상군발의 교전에서 계속 박성준 선수. 네. 어쨌든 하이테플러를 예. 다 제거를 해주니까 예. 이쪽으로 그냥 무조건 물러나네요. 뭐 이 정도로 이제 강민 선수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전투에서의 성과도 예 강민 선수가 더 높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저그가
다른 곳에 확장기지 개수를 두 군데 포함을 하고 있는 확장기지를 예. 가져가고 있고 게다가 하이브테크가 올라가면은 이 다음에 어떤 공격권 자체는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죠. 봐도 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울트라 엑스로 예. 선택하는군요. 박성준 선수. 예. 그러니까 전투에선 프로포스가 여러 번 이기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예. 그런 더그대 프로포스 꽤 장기전에 펼쳐졌을 때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자, 다섯 시 쪽으로 갑니다. 강민 선수 다섯 시 쪽으로 갑니다. 예, 그러나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이 다섯 시 구역의 확장 기지를 다 밀어버린다면 얘기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템플러가 없죠. 템플러가 없었죠. 예. 어떻게 때문에 했죠? 아, 지금 좀 늦게 따라오네요. 이게 아쉽네요. 예. 이게 같이 출발해서 같이 도착했다면 이 병력들 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몰살시키면서 그냥 다섯 시 쪽으로 밀고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 다를 수 있지. 예. 지금은 지상 병력이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에서 들어왔고. 예.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예. 방어 타워도 지금 견고하게 건설이 돼 있거든요. 자, 뭐요? 일단 아무데나 아직 못 밀었어요. 예. 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아, 상대방의 어떤 그 병력들을 못 나오게 하면서 예, 예, 예. 예, 다른 곳에 캐논 공사 해가면서 멀티 의지를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예, 여기였군요. 예. 여기가 개민족입니다. 여기가 진짜 개민족이에요. 여기는 멀티니까 당연히 깨야 돼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면 저기서 다 몰살하고 경기 뒤집힙니다. 와, 저런 참 뭐랄까요. 경력, 예. 경력 요소 배치. 예. 한 두 수 앞을 내다보는 듯한 플레이는 예, 강민 선수 언제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 예. 예. 자, 축구를 본주 세우게 만드는 이번 경기 항방사 다시 한번 내려 시작하는 강민 선수! 적은 어쨌든 죽어도 프로토스의 더 확장기지는 병력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강민 선수의 예, 이런 아~ 예. 올라오는 길목에! 하이테크로가 선발이 되어있고! 하이테크로가! 박성준 그래도 예, 예. 지금 당장 하이테크로 공수쟁을 위해서 저번에 막 떠나오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울트라 저글링 모여서 한 번에 확 덮어야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한다는 걸 감안해봤을 때는 자 이런 식의 순간적인 일정사가 안 됐어요. 네, 이제 복귀입니다. 예, 슬슬 울트라 시트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하이템플러도 좋지만 아칸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보여야지만 저런 이제 지상군 쪽에서의 어떤 싸움이 예, 분명히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힘을 받겠죠. 예, 자 강민 선수 추가 확장하면서 중장기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강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플레이가 예, 많지가 않죠. 지금 확장 예,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 되게 까다롭네요. 옵저버가 지금은 없죠. 이제 가차롭습니다. 부닥쳤어요. 근데 이 지역은 그냥 해처리 강지어택이라도 아, 예, 뭐 병력들이 지원을 오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다수. 아, 자, 쏘는데 예.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추가 병력들이 예, 오죠 쏟아지죠? 예, 예. 우르르르 오네요. 와, 정말 너무 많네요. 많네요. 예, 줄이 끊이졌어. 자, 보시죠. 박성준 선수의 대교 병력이 등극하고 있는 강민 선수의 병력을 보유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톱 10번째로 모자란 네, 병력 규모입니다. 아, 드래곤 잡히는 소리 그리고 아, 그한 변신 좋았습니다만 나갔던 병력, 강민 선수 병력 개면 네. 결국 이 자원력을 바탕으로 저 정도의 울트라 엑스가 그대로 살아남았다면은 지금 당장 어떤 네, 아칸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 앞마당과 본진 쪽으로 그냥 스르르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경기가 네. 큽니다. 예, 지금은 당장 프로토스도 멀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 쪽으로 방어 병력이 다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생산된 병력이 아, 이거 아파요. 예, 네. 이거 날아오는 기세가 일단 아픕니다. 자, 공격 방역 대신 합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기세가, 이거 무섭습니다. 울트라가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충분히 활용되지 않으면, 이건 지러트라고 좋아하면은 역부족이거든요. 아, 지러테크로가 전작했기 때문이다. 예, 아이템으로 부랴부랴 오기는 왔는데, 예, 이거 분명히 병력 손실 있고, 후보자라면은 박성준 승이에요. 이 병력 투입하는 방송 또 생산하고 있을 듯한, 찍어내고 있을 듯한 박성준 선수. 예, 체력이 있으니까 맞으면 또 할 거 다 하네요. 점점 다 잡아줬죠. 네. 예, 앞마당 속에 방어 타워 타고 내려요. 어, 이거 넥서스까지 깨면 이거 진짜 예,
그래도 죽기는 못합니다. 예, 죽기는 싫은가 봅니다. 네, 일단 후퇴하고 네. 있는 울트라 스쿼트. 저그 유닛 중에서 제일 비싼 유닛인데 예. 함부로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함부로 대적을 해줘야죠. 자, 그 와중에 강민 선수 도중에 예, 강민 선수도 멀티를 예. 예,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저그의 확장 기지에 대한 타격도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못 줬어요. 예. 못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다면 셔틀. 예, 셔틀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드론에 대한 타격을 분명히 줘야 예, 프로토스도 한번 한변의 여유가 생기니까 예. 미었어요. 미었어요. 예. 아까 앞마당 쪽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들이 또 다 소진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예. 아, 못 이깁니다. 예, 프로토스 못 이기는 구도로 가고 있어요. 강민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는데, 역시나 박성준 선수의 확장 이주의 경기 운영이, 예. 물량 앞에 다행히 예. 없게 되네요. 강민 선수가 감당할 수 없는, 예,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자,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상황. 아, 박성준 선수 경력. 아, 이거는 총 몇 번으로 대가량을 제한이 같은데요. 앞선 라인에 지금 예, 우타니스도 아직 안 잡혔습니다. 사이오니스 예. 두 방 맞췄는데요. 네. 예, 뭐, 좀 더 맞선 말던 나는 계속 하려고 있어서 아, 탈이 왔습니다. 예, 예. 상대 선수 팀으로 1대1이 됩니다. 네, 박성준 선수. 와, 정말 돌아가요. 네. 어? 1세트 내줬을 땐 조마조마 했거든요. 근데 2세트에서 강민 선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마랑 멀티 견제에 성공했어요. 네, 뭐 그것뿐인가요? 뭐 이후 박성준 선수는요, 5시부터 7시까지 4개의 지역 확보에 모두 성공을 해서요, 확장을 하고 또 여기 하이브 테크트리에서 울트라리스트를 마구마구 쏟아냈잖아요. 저는 그때 이 박성준 네.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가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저도 그렇긴 했는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민 선수가 1대3으로 패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강민 선수 뭐 이번에 패해서 비록 4위, 4위도 대단한 네. 거예요. 뭐 4위 급치긴 했지만 자 앞으로 다음 경기에서는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네. 이것이 너무 슬퍼하지 네. 마시고 이번 주에 있을 리그 소식부터, 아 리그 소식 전해주셔야죠. 네. 자 이번 주에 펼쳐질 리그들입니다. 먼저 스카이 프로리그 2005, 월요일에는 이고시스 POS와 이네이처2, 화요일에는 소울과 SK텔레콤 T1, 그리고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컴과 플러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6월 30일 목요일에는요, 우즈베 6차MS의 최다조 최종 4강 경기죠. 최현성, 변은종 선수와 서지훈, 박정석 선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7월 2일 토요일 2시에는요, HIV MS의 서바이벌 리그 3라운드, 신소명, 김성희 선수와 이재한, 김준영 선수의 경기가 방송됩니다. 네, 그리고 7월 2일 오후 6시에 펼쳐질 예정이던 스테이커즈 네. 올스타리그 토너먼트 2, 3위전 이인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는 아 선수들의 스케줄 관계로 일주일 미뤄져서 7월 9일 날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사고 없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 인투더 MSL에서 매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도 선수 개인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전략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저희 인투더 MSL 매주 화요일 네. 오전 9시와 수요일 5시 30분에 찾아뵙고 있는데 자, 수많은 명경기들이 펼쳐지니까요, 잊지 말고 꼭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인 6월 29일에는요, 우즈베 6차 MSL, 그리고 승자수 4강전, 마지우과 박정성 선수의 경기 중 마지우 선수의 개인 화면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6월 29일 수요일에 인투더 MSL도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